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를 보고 싶은 팬들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정가 양도를 하겠다 해놓고 돈만 받아 챙긴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자리를 두고 돈을 입금한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이제 본인 인증과 동네 인증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을 사려다 실패한 A씨.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테이블석 티켓을 정가에 양도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판매자는 야구팬 여부를 확인한다며 야구팬 카페 닉네임까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지인들을 뒤로 하고 양도하는 거니 양도 후기를 올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더니 돈을 입금하자 플랫폼을 탈퇴한 겁니다. 그 거래 온도도 되게 40도 넘어서 되게 높았고 그리고 그 리뷰 남긴 이력들이 보이잖아요. 저희도 신뢰가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간절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뭔가 바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급함 때문에 선입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해당 테이블석 티켓 피해자로 알려진 사람만 29명입니다.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이 플랫폼의 본인 인증, 동네 인증도 사기 행각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부분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구매자들에게 상당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야구 티켓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제로 구해서 미리 소지한 상태에서 판매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티켓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 거래는 사기 범인들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접 대면 거래를 하거나 반드시 물건을 수령한 후에 구입 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온라인 거래를 하다 피해를 당하면 온라인에 게시됐던 판매글 내역, 대화 내역을 캡처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피해금 송금 내역서를 들고 가까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3일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23일까지 한국시리즈 관련 피해는 총 408건으로 최근 3년간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